이 못난 자식 밥이라도 따뜻하게 배부르게 어둡게 저 도와주시오 여기 오신 여러분 박수 한번 주무시오 저 자리에 따뜻하게 기억도 받았으며 여기 오신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보시구요
여자 팔짱 구름 앞에 차요. 나도 시집하면 잘 가면 괜찮아. 음악 올려 싸 여다 정말은 새끼야. 박수 한번 주시오. 웃자만 얘기야. 자, 반갑습니다.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매주 와야 되는데 다른 공연 장소도 이렇게 다 스케줄이 꽉 잡혀가지고 이게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찾아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 세세리 하와 아리가도 고잣마스테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을 찾아주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아래쪽이나 친구나 스텝바이스 되시고, 고장난 우리 어머니, 고장난 벽시계를 멈추고 있는데, 어머니 거시기는 멈추지 마시오. 알았지? 세상 다 고장난 어머니 거로 살아있으시오. 알았지? 생리가 끝났으면 내일 아침에 피 나올 거요. 걱정하지 마셔. 내가 제 피 나오게 그래 해줄게. 웃지 마. 이 호랭이나 시바가 내 내야 가만 있어봐. 그래서 어미 시발 대사를 까먹었네. 내가 줄 것이 무엇고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거 공연 야채서 울산 시민 여러분 또 관광객 여러분들
그저 올라온 한에도 못한 일이 마음과 뜻대로 잘 되시고 하시는 사 운수대통 하시고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사은 번창하고 아들 딸 되노니 그저 사업하신 분들 대박나고 손자손녀 아프지 않고 부릉부릉 잘 끄고 집구석에 우환이 있거든 오늘 이 자리에다가 그 우환도 다 놓고 그저 올라온 한에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웃음꽃만 활짝활짝 빛이 나고 불초소생 부처님 전으로 하나님 전으로 죽은 팔은 올립니다. 나무강세 할렐루야 보살 시골에 박수 안 치네. 이런 뿌리나 시박을 했겠네요. 예. 남치대 따라 치지 말고 평소에 제 박수에 올라가 남치대 따라 치지 말고 그래서 나 노래가 뭐 있어 여기 오신 분들 인생은 60부터야 어? 젊은 너희들의 개맛을 알아? 여기 오시면 어머지 아버지야 말로 사랑이 뭔지 알아 좀 많은 것들 네, 맞지? 어린 것들이 뭘 알겠어 이 자리에 찾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야말로 인생을 살만고 낳고 어? 뭔 말인지 알아? 산전수전 다 걷고 어? 그저 백발이 하얗도록 살면서 시벌 놈의 새끼들 뒷바라지다가 다 늙었어 이마저마 다 알고 어, 세상을 이렇게 아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말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머니 아버지여 맞아 맞아 그래서 아 그래서 한 얘기인데 그저 고장나지 말고 인생은 60부터니까 시방부터 즐겨봅시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뭔 노래야? 고장난 대식에 우리 언니들은 고장나지 마시오 알았지라 박수 한번 치시오 아 그러고 저거 뒤에 있지 있다면 꽉 찬게 여기 자리 가운데 비었어야 이리 들어와야 여기 안도 괜찮아 나는 3시간 공연에 인자 10분 지나서 들어오시오 오든지 말든지 시부라 나도 안 하면 되지 오든지 말든지 안 하면 되지 그래야 시기들이 하다 보면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고장나지 마시고 즐겁게 사시라고 고장난 배식에 자리 경례 가자
여기 그 바다 무슨 향연했다며 축제했다며 누가 왔어? 어? 찬원이? 재밌디? 전나기 재미없지? 내가 혼란지 박수 한번 쳐봐. 내가 이천원이나 욕하는 게 아니라 다 후배들인데 세상에 그 많은 사람 놓고 이은병은 잠자는 노래를 두 귀나 보자빠졌대. 누가 좋아하겠냐? 맞아, 맞아. 울산 시민을 우러먹은 거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어머니들이 여기 각서를 애보러 왔어. 한번 웃고 즐기려고 왔지. 그러면 지금은 2천만 원씩 시에서 돈 주고 불렸으면 우리 엄니 아버지 그냥 허발나게 웃겨보라고 밑에서 오줌 잘잘 싸게 해줘야지. 맞아, 맞아! 뛰어가버려! 시부라야. 혼자 하겠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도 딱 좋은 나이인데 누가 나를 갖고 지랄이여. 그래요 아들아, 네가 엄니 아버지 네가 갈세지 말아라. 너희들은 젊다지만 엄니 아버지도 이팔 청춘 인생 시작이여. 내 나이가 어때서? 알았지? 그래서 네 노래 하나 딱 호흡합니다. 박수 주십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가자 차려 갱년. 야, 야. 이게 세상에 신사임당을 주니까 내가 내 꽃을 네 입에다 대준 거야. 너 신사임당 안 겹쳐서 미쳤나 이거 입에다 대주게. 내가 이거 만 원짜리를 보이냐? 주게라는 게. 어? 신벌 돈 안 나오네. 딴 데 가면 난리여. 어제
저번주에 소요산 공연 갔는데 난리가 났어. 어? 어? 전부 주머니 다 비고 갔어. 어? 이 시골놈은 동네는 현대가 있어가지고 돈 많은 동네인 줄 알았더니 시부랄 돈 안 쓰네. 안전하겠네. 그저 어디야. 고맙소. 박수 한번 주셔.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요. 인생은 일장춘몽 한번 원시비로이나 일순순으로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느니 명사심리에 해당하여 꿀진다 짓진다 어서로 오마라. 그 꽃은 명량 사돌이면은 다시 피건만은 느그나나나 한번 아차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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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만 산쯤 떠나면은 우리는 다시는 못 온다. 그래서는 말인데 살아생전 잡수시끄니거든 돈을 끼지 말고 많이 잡수고 죽기 전에 살아생전 놀러 갈 때 있거든 돈을 깨지 말고 놀러 다니시다가 가장 금복 타고 죽으시오. 가장 금복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 사시는 날까지 잘 들어. 사시는 그날까지 병원도 가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주무시다가 극락왕생 하십시오. 이것같이 좋은 얘기 어디 있냐? 어? 자식 판사시키고 검사시키고 내 자식 대통령 내 맘 어디요? 내 맘은 골아서 아파서 병원에서 갤갤갤하고 내일 죽을래 뭐래 뭐 그렇게 모르고 자빠져도 있는데 내 자식이 잘 되면 뭐지요? 웃기지 마라. 자식은 불만의 자식. 응애 응애 이젠 먹을래 이젠 먹을래 안고 젖 먹일 때가 자식이야. 품에서 떠나면 다 남이요. 이 모질이더라. 생각해봐. 거짓말인가? 잘 생각해봐. 누구네 맞으면 엄니 돈 줘. 아버지 돈 줘. 돈이나 뺏어가려고 하대. 엄니 아버지 용돈 한번 제대로 갖다 준 적 있어? 어? 전화 한 달에 자네 한 번씩도 안 해? 어? 이런 나쁜 놈들. 그런데 그런 자식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 잘 들어. 살아생전 건강. 어? 내 생 먹을 거 막 잡숴. 돈 주지 말고 씹어놓은 새끼들. 어? 잡수시고 놀러 다니다가 다 쓰고 남으면 힘을 놔줘. 그래야 복 받아. 알았지? 남으면 나도 주고. 그래서 여보다 저 내가 한마디 할게요. 저 바다가 일산 앞바다가 육지라는 얼마나 적었어. 내가 저 앞바다 내년에 메꾸요. 저 바다 샀어. 어 농담 아닙니다. 샀어. 내년에 메꿔서 울산 시민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만나가 전부 500평씩 나눠드릴게. 박수 주시죠. 내가 500평씩 나눠준다는데. 그래서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 한곡 띄울게. 박수 한번 주시죠. 자유 전대 박수.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여기 누가 온지도 아직 몰라. 서문구가 온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만약에 알면 제 입구에서 못 돌아. 못 돌아. 그래서 노래 딱 끝나면 일단 박수를 좀 쳐주시오. 세상에 얼마나 힘든 자요. 너희들이 한번 해보시오. 나와서 저 이찬원 여제 왔다며 간을 서갖고 진도 배기, 진도 배기, 진도 배기, 진도 배기, 허거 2,000만 원. 가만히 있어서 노래 세곡하고, 뭔 재미요? 나는 좆빠지게 하는데, 시부랄 쳐다보고 있어. 좋냐? 물어볼게. 누군데 좋냐? 좋다. 좋다 해야 돼. 좋냐? 빠진다. 아 웃기라고. 그래서 사람이 인사하고 웃는 거요. 내가 언제 봤다고 시옷받침 쓰겠어요. 맞죠? 여러분들 찌든 세상 살면서 우리같이 품바가 와야 한번 쳐다가 저 무대에 들거든 연예인 나무라도 와도 이렇게 욕 안 해줘. 품바니까 이렇게 웃으라고 이렇게 하고 아래뚜리 찾고 웃뚜리 찾고 그렇지. 그래 안 그려? 언제 웃어? 이게 품바지 지랄하고 뭐 할게요. 좋아요. 이러면 좋겠냐? 뭔 재미로 품바를 보고 있냐? 그래 안 그려? 그래서 내가 시옷받침 쓸 때 어머나 세상에 우리 서봉구가 한번 웃으라고 저렇게 하는구나. 얼마나 좋아. 박수 한번 주시오. 맞죠? 언제 봤다고 해서 내가 와 우리나 시바갈래 뱉네. 그거 좋은 소리요. 나쁜 소리 아니요. 얘라 우리나 시바갈 놈아 이놈아 좋은 소리요. 우리가 품바가 하는 얘기요. 알았지? 절대 저거 가슴 아파져 저 새끼 입에 이상한 얘기는 이러지 마. 나도 하지 말으면 안 할게. 그럼 누구들 뭔 재미거냐? 안 할또? 뭐 할까요? 신청하세요. 이러면 좋겠냐? 맞지? 야, 나 다리 아파서 슬리퍼 갖고 와. 씨부라 못 걸어 다니겠다. 내 발바닥이 다 불을 터져갖고 기적 알았어. 발바닥. 근데 이제 또 뒤에서 불렸다기에는 시집으라까 노란 색깔 주시오. 다리 아픈 게. 노란 색깔 없어? 야, 그건 내가 이해해. 여기 울산이 농협에도 그렇고 그건 다 은행이 시벌 노란 색깔 안 넣는데. 그러니까 내일은 다섯 개를 찾아와. 알았지? 두 개 찾지 말고. 왜? 여기 그 시벌들 맞나요? 맛있어? 박수 한번 치시오. 그럼 맛있으면은 건비하고 잡초 있어. 한번 쉬면 돼. 장구 치도 되니까 건비하고 잡초 한번 하고 적어도 술 한잔 드시고 오늘 저결심부터 기분 한번 내게. 내가 건배 잡초 한번 딱 할게. 알았죠? 건배 잡초 더 될게. 맛나게 드시고 잘한다 싶으면 막 저 술 막 시켜. 그리고 지금부터 술 시킨 거는 너희들이 돈 내지 마. 내가 사줄게. 알았지? 내가 골든벨 울렀다 씨부라. 아, 박수 한번 쳐. 골든벨. 야 이 새끼들아 박수 쳐. 골든벨 울렸어. 알았지? 근데 나 어때? 너희들이 일단 계산을 하고 내가 내일 통장으로 입금시켜줄게. 알았지? 다들 통장으로 그 계좌번호 다 적어서 내놔라. 아이고 나 쳐다보는 눈구녕들이 골든벨 울렸다니까. 공짜는 좋아서 씨부라 눈구녕이 빛나네 빛나. 한장이었네. 그래요. 알았어 가자. 자 지금부터 금배요 술 사주세요.
버리자. 술잔을 들어라. 질러보셔. 알았냐? 알았냐? 너네 씨발 더워 죽겠네. 이거 내가 뺏겨주라. 야, 찢어, 찢어질 시켜, 살살 뺏겨. 야, 진짜 이거 1억짜리여. 아우, 오, 예. 시 뮤지. 아우 예. 이럴 때 음악 나오잖아 이년아. 저기 후원송. 자 지금부터 오 예.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테 안드레세이마시테 오 예. 시 뮤지. 음악 올라. 아. 않냐? 내가 이따가 역을 흘 것이요. 박수 한번 주시오. 내가 스트레스 할 때 대한민국 4대 명이 있다. 스트레스 할 때 나 딱 기둥 하나만 딱 남아. 여는 기둥만 남겨놓고 다 벗어버릴게. 알았냐? 알았냐?
좋고 따위연들아 나면 자지 보는 거 생겼어. 내가 내놓는다 이제 그렇게 좋냐? 홀이나 시방을 해봤는데라. 집에 네가 이런 거 없어? 없어? 없으면 나는 이거를 다니면서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이거 하면서 제 옆판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 이거 가는 데마다 제가 이거를 일수를 찍습니다. 에? 오늘 일수 찍으실 분들 뒤에 접수해주세요. 저는 쌉니다. 시간은 오래 먹거려요. 시간은 방에 들어가면서 딱 3분입니다. 3분에 가격으로 싼 3분에 6만원. 그렇지. 너희들이 내 자지만 봐도 되잖아. 꼭 해야 되냐? 박수. 얼마나 좋소. 이래서 웃는 거지. 너희들 누가 웃겨? 아들이 딸이 웃겨져. 아들이 웃겨져. 맞아 안 맞아? 나니까 이렇게 웃겨주는 거요. 아까 이거 말고 하기 전에 뭐였냐? 금배 말고 그 내가 아까 올려놓은 거. 그래 사랑할라이. 지금도 박서진이가 왔어. 서진이가 나니지 사랑할라이. 창고를 치면서 야가 노래를 부르는데 나가 서진이를 가르쳤어. 장구를이 그지만에 저것들 안 믿네. 서진이가 5년 전이야. 5년 전까지 품바였어. 알지? 같이 공연도 하고 이 무대 같이 올라오고 노래 부르고. 그래서 미스터 트렌드 나가라. 틀어서 안 나갔죠. 너 틀어서 나가기 전에 이미 가수 활동은 시작됐죠. 시작되고 서진이가 미스터 트에서 재수 없게 떨어졌어. 나하고 똑같아. 나도 미스터 트에서 나갔어. 시키더라. 근데 왜 나보고 아직까지 거지냐고 그래. 왜 그래? 여보세요? 팔자수 아니요. 나같이 재수 없는 년은 세상에 접시물에도 빠지면 나한테 뒤져. 왜? 재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재수 없는 놈이요. 잘 들어봐. 내가 예전에 하필이라도 많이 씹어놓고 임영웅이냐고 붙어버렸어. 제일 노래 잘하는 새끼하고. 그래서 내가 임영웅을 어떻게 해먹었냐. 내가 막 아니 지금 방송 잠깐 흐리죠? 화면이 약간 화면이 흔들렸죠? 이해하세요? 화면이 흔들렸어. 자 내가 막걸리 한잔 붙었으면 내가 올라갔어. 최소 더럽게 없지. 하필이면 임영웅이요. 그래서 서진이가 뒤에 떨어져서 나훈아가 열받았잖아. 야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내 고향아가 아이가. 니는 마 내가 기웃기다. 알았지? 딱 이러고 나훈아가 무슨 노래 줬어? 이거 말고 진이야. 그래서 진이야 가지고 대스타가 됐잖아. 박수 한번 쳐. 우리 서진이가. 그래서 요 사랑한 날이 딱 끝나고 앵콜 막 던져불면 진이한테 해줄게. 알았냐? 그게 대답해. 알았냐? 꺾어지지 나와 힘이라고 지하철 불러하라.
박수 한번 주세요. 돈바 누구인지 알아? 이 동네 양푼이 많이 왔지? 어? 양푼이가 그 속에 하나야. 양푼이, 나, 이재주 딱 세 명. 박수 한번 주시오.
딱 3명 200이 잡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공연하느라 분마들이 뭐 하나 팔면은 너네 두고 보고 씹어 뭐 하나 사줘. 너네 씹어 보고 씹어보라고 또 팔아 또 20 또 팔아. 누가 사주겠냐? 나래도 참 더럽네. 씹을 안 보고 가. 뭔 재미로 봐. 뺑 파는데 나 봐봐. 나 한 시간 넘게 뭐 파는 거 봤냐 니들. 이렇게 숨을 못 쉬던들 공연하면서 나는 3시간 공연하면서 딱 하나 팔아. 박수 한번 주시죠. 딱 하나. 자, 그러면 한마디 할게요. 내가 연습을 팔라니까 저 뒤에서 계신 분들 잘 들어요. 인생 새생활 잘하세요. 지금 나를 무시하고 되돌아서서 딱 가봐요. 물건 판다고. 여러분은 만원짜리 인생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부처 선생님 돈 만원짜리 한 장 그 받으려고 물건 팔라고 이 연단 가통 숨을 못 쉴 정도로 공연하고 있어. 이 더위에 박수 한번 쳐보시오. 내 말 듣는가? 하물며 내가 만원짜리 뭐 하나 판다고 여기서 일어서서 가봐라. 내가 사람인가?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오? 잘 들어. 내가 옴메이셔도 잘해. 매. 염소나 똑같아. 매. 왜? 가장 짐승 중에 말한던 짐승이 맴생이 새끼여. 지인도 몰라도 막 들어봐도 막 들어봐도 지인도 몰라보고 아 이것이 안놈 순놈은 순놈은 순해. 딱그 여자들 오늘 솔직히 말할게. 여기 남자들보다 여자들 얼마나 독한 줄 알아? 개같은년들 남자들은 순해. 여자 사람 내봐 씹을까 5년에 살이빨이 내려. 어 그래 염소도 그래. 암도 순놈은 얼마나 진짜 소리도 들려. 이래. 어 암놈은 막 잡아먹어. 박수 한번 주시오. 그 선생님이 나 하나만 뭐 팔고 공연할게. 너희들 만원 써도 돼. 나를 보고 만원 남으면 사람 아니여. 자 갖고 와. 얼른 갖고 와. 아 다 나올래? 다 나와서 영혼 이렇게 놔두고 장구 좀 땡기고 다 같이 우리가 한번 흥겹게 한번 놀아볼까? 어 여기다 놔둬. 오케이 흥겹게. 자 박수 한번 주시오. 이거 두 곡짜리 한 곡짜리야. 오케이. 자 지금부터 우리가 영혼은요 이 노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알아. 말이 7080이고 저기지만은요 어 이것이 보면 좀 이따가 내가 미인 하면은 어 여러분 알죠? TV에서 그룹 사운드 제 우승곡이죠. 어 제 우승곡도 제가 오늘 올려드리고 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내일은 드럼을 내놓고 드럼을 안 내놨어요. 드럼을 넣고 드럼 치면서 딱 노래 부르면은 너희도 자빠지는데 여기 물란타도 있어요. 물란타 시간 관계상 제가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아무튼 다 보여드릴게요. 차근차근 아시겠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박수 한번 쳐! 자 슈퍼! 자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명그룹 자 작은 거인 예술단 우리 단장 여기 윤전 단장 어 대가리 대가리 윤전 단장 어 자 여기는 우리 아름이 박수 한번. 여기는 우리 허야 박수. 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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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 여기는 우리 꽃미남의 미자 꽃미남의 안방마니 우리 명품 꽃무늬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저기는 여러코 둘이 짝꿍 아저 도련님 같이 생겼지. 아이 새끼가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유 정말 환장했어. 쟤 누구? 보람이. 그래서 아름이 보람이. 나는 누구? 내가 누구? 그게 말해. 누구? 됐어 이씨. 자 가자. 음악 키우세요.
어디가 드레인지도 모르겠네, 씨부라.
자, 우리 다 같이 시상원 여직역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한 곡만 더. 우리 다 같이 시상원. 여보세요. 여러분 TV 요즘 봤어? 국회. 나는 TV 뉴스를 안 봐. YTN 무슨 뭐? 뭐 연합뉴스. 보면은 TV 때려 부셔보고 싶어.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느끼겠지만은 이렇게 고춘하고 죽으라고 공연하다가 나 선거면은 나도 표 한 장 주려고 선거하러 가. 그러면은 찍어줬으면은 이 새끼들이 차려야지. 누구들만 벌어지면 시벌놈들을 싸미라고 있어. 맞아 맞아. 박수 한번 쳐봐. 네 당 내 당이 뭔 비를 써? 서로 맞대고 대립박 맞대고 잘 살게 그럼 해야지. 저 북한의 김정일은 여기다 대고 대포를 켜놓고 있어. 언제 싸우려고. 근데 지금 싸우고 자빠졌어? 박수 한번 쳐봐. 내 놈아 지금. 맞아 맞아. 대포 쏘면은 김정일이가 대포 쏠 때 저 국회 의사당에 있는 놈들만 싸워야 돼. 내 말 맞지? 이거 다 속이다 시원해. 내 맞자. 그래서 시상은 여지갱이요. 국민 여러분 앞으로 선거 합시다. 안 하자면 안 되고 똑똑한 놈을 찍어줘야 돼. 내 당 네 당 할 것 없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잘 생각하셔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봐요. 눈꺼리만 벌어지면 싸우고 똑같아. 뭐 단역을 시키지 뭐를 하냐 지랄을 해. 맨날 단역 시킨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안돼 안돼 했었고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손을 싸면 했었고. 자 그래서 자 세상은 여지껏 차려 경제. 잘 나는 사람
고생하셨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얼마나 이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나 자주 와. 원하지 않으면 자주 안 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LA 부정한 새끼야. 여보 여보 잘 들어. 첫날 밤에 보는 자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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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다 댕겨봐도 우리 소방 같은 놈이 없고 대한민국 다 댕겨봐도 우리 남편같이 잘한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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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가 밤에 얼마나 해준 줄 알아요. 그 얘기 듣고 다섯 번을 해줬어. 아침에 눈 뜨니까 씨발 코에 두 개에서 피가 나더라고. 그러고서 내가 아침에 컴퓨터에서 쳐다본 게 마누라가 안 보여라. 그때 집 나가서 지금 안 들어요. 지금 안 들어. 근데 그년이 울산에 산다 하나요? 그래서 인원에 부르면은 혹시 고년이 올까 싶어서 에 부정한 년 한번 하려고 박수 한번 쳐보시오. 자 근데 하나 물어볼게. 이 노래 할 때 우리 간식 좀 먹자.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 공연 쫙 흘러면 여러분들 심심해. 지금부터가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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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헝 붐바가 뒤져간다.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오지라 거짓하래요. 각설이 그냥 할 테니까 간식을 좀 팔아주시오. 이어 경례 가자. 마지막으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인사하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좋았어요? 좋았냐? 자, 마지막 한 곡 보고, 제가 아까 한 시간 더 한다는 거, 내일 해. 나 죽어. 나 지금 두 시간 동안 예? 가까이 공연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맞죠? 그래서 제가 이 노래 한 곡만 올려드리고 여러분 이 노래는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또 내 자신한테 합니다. 괜찮다 분부야. 네 마음 안다. 제가 여기서 방송으로 꼭 할 말이 있지만은 남자라도 남자이기 때문에 가슴에 묻어두고 눈물로 지금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에 맺혀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마이크 들고 한번 꼭 하고 싶어요. 삼삼서. 세상에 내가 평생을 23년을 속아 산 것도 너무 억울한데 내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한테 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는 노래를 박수 한번 주세요. 이찬용이네 라는 이름을 하고 올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 꽃미남 분반님 바로 모셔서 즐거운 시간 하시고 내일부터 그리고 저 이 방송을 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회원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크나큰 또 후원을 해주시고 내일 더 멋진 공연으로 여러분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괜찮아요 마지막 곡 올리겠습니다. 춤! 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잘하세요. 너무너무 아직은 다 쳐도.